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대홍준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네, 네 드디어! 네. 네, 우리 8년 만에 네. 네, 이날이 센터장님인지 네, 상무님이신지 뭐, 네, 너무 여러 가지 하세요. 그리고 원래 사실 업계에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렇죠. 또 더더군다나 여성이시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흔치 않은 네. 분인데 이제야 모시게 이제야 창업자로 모셨습니다. 네, 창업자로 네, 그것도 예. 네. 네. 예. 네. 헤이조이스의 네. 이나리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예. 저는 워킹우먼을 위한 멤버십 커뮤니티 헤이조이스. 아, 뭐요? 잠깐만요. 워킹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 예. 네. 멤버십 커뮤니티, 멤버십 커뮤니티 네. 또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헤이조이스를 만들고 잘 갖고 나가고 있는 네. 이나리라고 합니다. 예, 아, 예. 네. 잘 갖고 나가는지 네. 우리가 좀 보기로 합시다. 네. 자, 우선 예, 대체 그 일하는 여성을 위한 예, 멤버십 커뮤니티, 멤버십 커뮤니티 그게 뭐예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멤버십 커뮤니티인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생긴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꽤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선을 보이고 아, 있나요? 예, 비즈니스. 아,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이랄 수도 있고 어젠다랄 수도 있고 뭐 하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할 것 같은데요. 뭐 제일 유명한 거는 미국에 있는 더 윙이라고 하는 더 윙. 예, 네. 곳이죠. 위워크로부터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은 곳인데 뭐 비슷합니다. 그 멤버십으로 가입을 한 그리고 멤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과 네. 예,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액티비티들 네. 뭐 거기서 생산되는 다양한 컨텐츠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그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커뮤니티. 예. 그래서 공간과 컨텐츠와 커뮤니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네. 어떤 그런 좀 종합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그 어떤 소비자를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뭐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딱히 뭐 어떤 특정한 소비자층이라고 얘기가 거의 되어지지 않았던 네. 어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더 윙도 여성? 네, 100% 타겟. 여성 전용이고요. 아, 네. 뭐 사실 저희 헤이조이스만 해도 뭐 남성분들은 절대 아지트에 들어오면 안 된다든가 뭐 그렇게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뭐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다면 네. 뭐 참여하실 수 상황에 있고 따라서, 네. 예, 그런 것들이 조금씩 유도리가 있는 편인데 네네네. 뭐 미국에 있는 더 윙이나 아니면 런던에 있는 올브라이트 같은 저희랑 그 네.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은 거의 남성은 출입 금지에 가까운 예, 그런 네. 성격을 좀 띄고 네. 있고요. 네. 요즘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고 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예. 막 이거 들으면서 전 사이트랑은 좀 보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대략 짐작은 했는데 말씀드리면서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일단 떠올랐는데요. 뭐 예를 들면 책을 중심으로 보는 트래벌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팀도 출연했었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뭘까 아이를 낳은 엄마들만 할 그 커뮤니티로 쓸 수 있게 하는 뭐 그 베이비 프렌즈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건 이제 물론 다 온라인이죠. 네네.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뭐 유형인지 무형인지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컨텐츠만 그 책 컨텐츠에만 집중하는 퍼블리 같은 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고 너무 그런 걸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전에 사실 뭐 또 공간의 센터장님도 하셨었고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거를 이제 구상하시거나 만드시게 된 뭐 동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거는 왜 이름이 헤이조이스인지 조이스가 멋진 여성인 건지 아니면 뭐 닉네임이신 건지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어떤 이름 그리고 어떤 예, 뭐 가치 철학 이런 거 가지고 네.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원래 커리어를 대부분을 기자 생활을 그쵸. 하면서 보냈고요. 네. 예, 기자로 오래 일을 하다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디캠프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라는 네. 곳에 합류를 해서 디캠프를 만들었고 거의, 네, 센터장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네, 초대 센터장으로서 디캠프 운영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직접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펀드를 직접, 네, 예, 세팅하고 네.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관여도 했었고 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업에서 투자와 신사업을 담당하는 네. 임원으로 또 3년 네.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이 다음은 창업일 거라고 제가 스스로도 예, 일단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꽤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뭐 제가 그 고민을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늘 제 관심사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네. 조금 더 느슨하면서도 강력한 커뮤니티였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우스운데 느슨하지만 강력한 커뮤니티라는 표현이 디캠프를 처음 세팅하면서 네.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네.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을 해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네. 있어서 뭔가 비슷한 비전이나 미션 또는 목표를 가지고 네.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적절하고 우아한 거리감을 유지를 하면서 그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베니핏을 충분히 가져가고 그것을 다리나 쿠션으로 이용해서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해보고 싶었고 그쪽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구축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코워킹하고 코리빙이 결합된 비즈니스를 네. 하면 어떨까 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사업 계획서도 막 써보기도 했었고 그런데 작년에 뭐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성으로서 올해 27년 차 사회생활을 하고 네.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일을 하면 이제는 여자 남자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안 들으시는 네.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정도 또 이 뭐랄까 레벨에 오르시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네. 낳고 하는 이런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뭐 그 와중에 그래도 다양한 섹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뭐 이제 더 이상 뭐 이 사람은 여자니까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도 이제 여성 후배들에게 아니 그냥 인정받고 싶으면. 세상이 이러하니 아직은 아직 변화가 조금 더딘 부분도 있으니 한 다른 동료 남성분들보다 한 120% 150% 정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는 게 맞겠다. 예, 그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선배였었죠. 여자 후배들이 보면 꼰대였겠죠, 뭐. 예. 하여튼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저한테 아직도 어린 여자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축하드릴 일 아닌가요? 그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게 그 의미가 뭐 그래서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너무 큰 책임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예, 너무 큰 역할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모자란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받으면서 대답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한테 놀란 것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 여자여서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요.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술자리에 가서 좀 오래 있어야 되고 술 많이 마셔야 돼 기자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라고 늘 방어 아닌 방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 집에 오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왜 제가 기분이 안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조금 반복이 되면서 어느 날 깨달았죠. 아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살아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안 괜찮았구나. 괜찮지 않았는데 왜 나는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면 괜찮다고 말을 말했을까?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편리는 뭐 우리가 페이스북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도 네.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그렇죠.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생각이 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좋아요, 뭐 라이크가 뭐 네. 3천 개 막 이렇게 나오고 공유가 뭐 수백 되고. 회가 되고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 저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세대에 가깝고 시니어인데 그 댓글이나 그런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니어인 여성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저도 지금이야 뭐 사실 특별히 그런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도가 괜찮고 또 많은 남성 동료분들과 배우자 남친들과 뭐 아버지와 당연히 많이 같이 노력하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또 아 이렇게 많이 공감해 주시다니 놀랍다 우리 차나 한잔 마시자 이랬다가
200명이 아. 되는 바람에 디캠프 홀을 빌려서 미더브 아닌 미더브를 하는 아, 일이 그렇구나. 벌어졌었습니다. 네. 작년 11월 첫 주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금요일 불금이었는데 그리고 더 놀랐던 건 그렇게 온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비혼인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고 뭔가 이런 것들을 분노와 간증의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조금 더 에너제틱하게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렇죠. 어떤 미션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특정하기도 힘들고 풀기도 힘들고 커뮤니케이션하기도 되게 어려운 이슈이기는 하지만 뭐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해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정말 외국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형태도 다양하고 어떤 경우는 여성 중심이기는 하지만 남성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 커뮤니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아 그렇다면 한국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끊고 아직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저는 네, 전체 뭐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나오게 됐는지의 배경을 얘기해서 충분히 설명된 거예요. 한 가지 설명이 안 된 거는 왜 이름이 헤이조이스냐. 네. 왜 헤이조이스인가. 그 크립토 중에서 스텔라를 만든 조이스 킴을 아시지 않으신가요? 네네 들어볼까요? 네, 네. 그 조이스 킴은 제가 기자 시절 취재를 하면서부터 만난 제 친구인데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아시안 여성 창업자 중에서 네. 그래도 도드라진 활약을 하는 분이 친구이기도 하고 그 친구를 저는 늘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이스 킴이라는 그 친구를 되게 뭐 속된 말로 가방끈도 길고 창업도 엑시트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을 하고 그런 크립토를 네. 만들고 하는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그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자유로운 사람이죠. 몇 년 전에는 푸에르토리코에서 한 1, 2년을 그냥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는 데예요. 왜 살았냐면 서핑을 좋아해서. 예, 거기 바닷가에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서핑을 하면서 산 친구고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 작은 집이 있긴 하지만 트렁크 하나, 랩탑 하나만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요. 또 스텔라라고 하는 코인은 제가 알기로는 non-profit,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에서 만들어진 크립토고 그 스텔라를 만든 이유는 제3세계 노동자들이라든가 해외에서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네. 본국에 송금을 할 때 네. 수수료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뭐 리플이랑 같이 하고 있죠. 예, 해결하기 네.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되게 늘 옷을 입는 것이든 생활을 하는 것이든 굉장히 자유롭고 소박한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가 성공한 창업자라거나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거나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기 때문에 리스펙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국면이라도 자기가 주도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어울리는 스토리와 캐릭터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도 멋지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헤이조이스의 그 비전이 그 영원히 나답게여서 네. 거기에 제일 잘 건맞는 조이스의 이름을 갖다가 탁 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헤이조이스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네. 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 일단 여성이 된다고까지는 확인됐고요. 예, 네. 멤버십이라고 했으니까 네. 뭐 월이나 연으로 네. 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얼마를 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는 보상으로 받는 혜택이 네. 뭔지 그리고 공간이 간단하게 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간단하게 해야 될 텐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길어져서 헤이조이스는 3개월 멤버십, 1년 멤버십 있고요. 3개월은 45만원, 1년은 150만원 예, 이렇게 멤버십 피를 받습니다. 멤버로 가입하시면 뭐 많은 분들이 사진 뭐 소셜에서 보고 있으신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되게 여성들에게 기능적으로 잘 만들어진 공간을 마음껏 주말까지 포함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공간이 주는 밸류는 헤이조이스 멤버십에서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밸류는 여기 있는 커뮤니티이고요. 지금 저희가 9월 1일 날 정식 론칭하고 지금 한 두 달 반 조금 넘었는데 오늘로 멤버의 숫자가 2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3개월 멤버십이 연 멤버십으로 전환들을 하고 있으셔서
그 분들의 업종이 아주 러프하게 아주 그렇게 대충만 분석을 해봐도 거의 40개 업종 정도의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9년차 이하가 한 65%, 10년차 이상이 한 35%. 제가 생각하는 황금 비율의 연차 구성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와 성격과 지향을 갖고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이조이스 멤버가 된다는 것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정말 퀄리티 있는 그런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커뮤니티에 플러그인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안에서 헤이조이스가 갖고 있는 소모임만 지금 한 26개?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떤 소모임인가요, 주로? 굉장히 공부할 것 같은 이런 모임부터 시작해서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냥 스터디를 넘어서는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도전 사업 계획서 이런 모임은 6개월 안에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고 모의 IR까지 하는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맛있으니 술이다. 술을 마시라는 겁니다. 모임을 위한 모임. 예, 그런 가벼운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뷰티 업계에 있는 창업자나 멤버들이 같이 조인해 있는 뷰티 인사이드. 이러면 2주일에 한 번씩 뷰티 업계에 이제 동향 나누면서 스터디 하죠. 그다음에 10에서 15년 차의 중간 간부급 여성분들이 모여 있는 비투게더. 이런 식으로 연차, 관심사, 하고 싶은 공부, 그다음에 책 모임 여러 개 있고 책을 쓰는 모임도 있고 예, 그렇게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들이 저희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네. 예. 저희가 직접 세팅을 초반엔 좀 했었는데 이제는 멤버분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으시죠. 자, 예쁜 오프라인 공간을 얘기하셨는데 그 공간의 위치하고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 안에 어떻게 예쁜 건지, 뭐를 갖추고 있는지. 네, 네. 선릉역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가깝고요. 네, 디캠프에서도 매우 가깝다고. 네, 그렇구나. 걸어서 3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내할 때는 최인하 책방과 디캠프 사이에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글이 좀 오래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건물에 1층에 카페 하나랑 그다음에 5층에 아지트 이렇게 좀 뚝 떨어진 층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하거나 하다 보면 남성분들 만날 일도 당연히 많이 있는데 1층 카페는 좀 남성분들도 편안하게 드나드실 수 있게 네, 예. 네. 그리고 동네 분들도 네.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오픈된 공간이 1층에 카페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5층에 아지트는 이제 우리 멤버 그다음에 멤버와 동행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요즘 오늘도 핀란드에서 방한하신 상무부 핀란드 우리나라 산자부 같은 곳인데 거기 그 차관보 이런 일행이 디캠프 왔다 가셨습니다. 저희가 비영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테크 동네나 창업 생태계 쪽에 있는 여성 커뮤니티들이 헤이조이스를 슬슬슬슬 많이 오셔서 이것저것 같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여성분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지트가 이제 5층에 있고요. 그곳에는 되게 이렇게 그냥 행사할 것 같은 행사장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응접실 같기도 하고 도서관 같기도 한 그리고 창으로 그야말로 선정릉 공원의 압도적인 녹음이 쏟아져 들어오는 볼 수 있는 네 그런 아름다운 아지트가 있고요. 샤워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헤어드라이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요가룸도 있고 미팅룸도 한 서너 개 있고 예 그다음에 책이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세팅을 해서 큐레이션 한 1,000권 정도의 책이 있는 라이브러리 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제가 생각하기엔 이나리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시면 굉장히 화려하게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팀 구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갈까요? 예, 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하고 지금 있는지 예, 제가 4월 6일 날 이제 처음 팀이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온라인 오프라인 세팅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베타를 론칭했고 한 달 반 만에 정식 론칭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 제가 대기업에 있었으면 팀을 한 두세 개 굴려서 거의 1년 가까이 했을 일을 정말 소수의 팀에서 빠르게
세팅을 해나갔죠. 근데 같이 저랑 팀을 이루는 친구들을 저희는 플래너라고 부르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획자의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제가 당연히 제일 시니어고 예,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지금 몇 명인가요? 4명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한 명 더해서 지금은 저까지 6명입니다. 6명,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땐 5명으로 4명, 5명 이렇게 이제 늘어났고요. 뭐 20대가 그중에 4명. 그다음에 35살인 네. 우리 시니어, 제 네. 시니어인 친구가 35살, 그다음에 뚝 떨어져서 제가 그러네요. 있는 뚝 떨어져 네, 계시네요. 뚝 떨어져서 네. 제가 있는 네. 그런 구성이어서 헤이조이스가 가장 그 함께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밀레니얼 여성이라고 부르는 그 세대랑 정확하게 맞는 친구들이 같이 일을 그 하고 있습니다. 멤버분들은 다 여성. 네, 그 1층에 다만 1층을 책임지는 우리 바리스타는 늠름한 남성이시고요. 오, 네. 예, 그 친구까지 합치면 저희가 7명 셈이죠.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